가운데 말채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를 지어가지고, 서로 같은 흐름으로는 가지만 약간 이제 다른 재미있는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이 단면이, 지금 잘라놓은 이 단면이 보임으로써 단면과 이 옆면에, 그 고른 모습이 보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정갈하게 이렇게 지어서 쌓아서 드리는 듯한, 하나님께 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통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교회도 많이 있고, 10월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교회마다 이제 그 일정이 달라지는데요. 가을 소재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모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다른 유형으로 사용하셔도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을 지어 놓고 뒤에 이제 말채는 저는 지금 이게 세 단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이제 홍가시로 다시 처리를 할 거라서 요 앞에 이제 단을 지어 놓은 그런 것과 같이 아주 정갈하게 많이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된다면은 더 많은 걸로 해서 정갈하게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는 이제 다른 오브제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화기 이제 한 5단 정도 되는 그런 화기 한 3단 정도 되게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아래부터 올라오지 않아도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다른 꽃들로 이제 좀 눈에 이렇게 띄는 꽃들로 그렇게 너무 무겁게 많이만 꽂지 않으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채도 단을 지어놓고 또 다른 이제 마른 우리 가을철에 볼수 있는 그런 마른 줄기들도 이렇게 단을 지어놓고 해서 이렇게 구성 자체 설치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서는 이렇게 알맞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홍가시를 요즘 홍가시 나무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홍가시 나무를 좀 긴듯하게 자르셔가지고서는 이 앞에 이렇게 약간 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풍성하게 이 선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사이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주로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신 곡식에 대한 또 우리가 살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어떤 제단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별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수감사주일 꽃을 이제 표현하실 때는 좀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풍성한 느낌이 이제 들게 하다 보면 뭐 소재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색상으로 좀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든지 뭐 우리가 가을에 걷어들이는 여러 간 다양한 그런 열매의 색상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가시를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 단진 그 사이에서 풍성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레몬드림을 가지고서는 그 말채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말체의 선을 따라서 레몬드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미를 홍가시 요어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가시하고 같은 좀 느낌이 나는 그러한 장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돌출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뒷부분에도 홍가시 뒤쪽으로 이렇게 한 두 대 정도만 마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요 다섯 대 오는 가운데 부분에 좀 나지막하게 해서 네, 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고 네, 장미도 마찬가지로 선을 따라서 홍가시 선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 단지어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꽂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꽂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단지어놓은 이 기본 조형물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리지 않게 꽂아주세요. 그러냐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정갈히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굳이 가린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매듭진 그러한 부분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꽃을 너무 이쪽에 가리지 않고 그 선을 따라서 지금 말채하고 지금 여기 갈때그 줄기하고 갓까지 그런 줄기들을 그 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보다 더큰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러면서도 어떤 정갈한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윗부분에 이제 왁스 플라워를 윗부분에는 너무 이제 무겁게 이제 표현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이제 붉은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왁스 플라워를 이제 처리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부분에도 단고 사이에 지어놓은 사이에 해서 이렇게 또 선을 따라서 왁스 플라워를 이렇게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에 이렇게 아까 여기 단지어놓은 거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살짝만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윗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장미와 왁스 플라워를 이렇게 선을 이제 따라서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가시를 조금 넉넉히 처음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앞부분에 홍가시 나무를 좀 이렇게 소담스럽게 그 붉은 아름다운 색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을 요 사이에 지금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단지어놓은 것보다 높이는 하시지 마시고요. 낮게 아래로 조금만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이제 선을 따라서 이렇게 공간만 가지를 좀 치시고 이렇게 치면은 이런 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조금 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좀 단조로운 이런 면들이 조금 더 가려지게 되니까 훨씬 풍성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결되는 이 윗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흘러서 이렇게 소담스럽게 넘치도록 넘쳐 보이도록 그 사이로 안으로 이렇게 한쪽 부분만 좀 메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